궁합이라는 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 몰라, 여기 네 남자친구는 네가 뭐 결혼까지 생각, 너는 결혼까지인데 쟤는 조금 덜해. 니는 싸우지 마라, 나가면서. 네. 알았지? 네. 너는 100이라면 쟤는 85. 아. 더 만족을 시켜주고, 더 자신감을 보여주고, 네. 뭐 해야지 될 거야. 돈 많이 들어, 저거. 야, 형이 따로 아는 애들이 있는데 더 소개시켜줄까? 농담이다. 근데 쟤는 생일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제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너 참 철부지야. 너 30살 아니야. 너 19, 20살이야. 응? 19, 20살. 근데 또 착한 건 있어.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하고 나쁜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차이들이 있잖아. 그 단어 자체도 틀리지만. 그냥 이 친구 먼저 얘기를 해줄게. 외로운 친구야. 정이 정말 그립고 사랑이라는 게 정말 부모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받고 했겠지만 그냥 이 자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형제간이 어떻게 되니? 누님만 명령 또 남동생 하나 집. 책임감이나 뭐 그런 거 장남으로서 뭐 그런 것도 평생에 지금까지도 가져올 수 오고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의 기대 또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걸 지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34살? 네. 나이는 34살인데 정신적 연령은 50대, 60대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남자를 본다면은 잘 골랐다. 왜? 니네 부모한테만도 잘할 애야. 너희 형제간한테도 잘할 애라는 거. 이해가니? 그냥 마누라만 보고 처갓집 알기를 우습게 개뼈없다고 같이 아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부모가 중요하니까 너희 부모도 중요한 거고 내 형제가 중요한 거니까 너희 형제들도 중요한 거거든. 이해가지? 그럼 둘이 다 잘한다는 거야. 관제가 자꾸 떠. 성격 좀 죽이고 살아. 아, 그래요? 예. 관제가 자꾸 떠. 예. 굉장히 남자거든. 그러니까 불이나 그런 거 보고 또 특히 예의 이런 거 있잖아. 네. 인예라고 하지. 네. 예의 없고 막 싸가지 없고 정말 이런 경험 없는 거. 그런 거는 못 참어. 그런 걸 컨트롤 잘 해줘야 돼. 이해가? 술은? 술 안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그것까지 한다면 정말 불도저가 될 거고 탱크가 될 거고 말릴 사람이 없어. 재간이 없어. 뻗 등치도 좋고 힘도 좋게 생겼잖아. 하는 일이 뭐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좀 가리키는 운동 쪽 보러 가고 있어. 무슨 운동? 뭐 야구. 야구. 아 야구? 너 그 네. 운동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너네 집에도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 내가 너 텔레비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옛날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은퇴까지? 은퇴하고 이제 지도자 내가 아는 구단에 있었어? 예 어디? 예? 그거 좀 얘기 아니요 지역이 어디 이쪽이 저기 부산 부산? 예. 아 그러면 롯데겠구나 예 뭐 그쪽 아니 왜냐면 내가 부산에도 법당이 있어 아, 예. 부산 남구 대연동에도 부산 분원이 있어서 내일은 또 거기 가야 돼 무진생이면 34살이니까 이제까지 구구군원이 되게 많았을 거야. 내년엔 그래도 삼재가 들어오는 해이지만 괜찮은 삼재야. 무진생한테는. 그리고 지도자라는 건 가르치니까 프리 개념이잖아. 내 일이잖아. 내 사업이고. 괜찮긴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네가 가르치는 사람이 뭐 5명이다, 10명이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그게 곱하기 2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 괜찮고. 사연이 참 많다. 자국은 관제라는 거. 정말 조심해. 그 관제라는 거는 남들하고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법적인 소송 문건 이런 거, 그런 것도 대두가 될 수 있고, 그 관제만 좀 조심하고, 내년에 결혼해. 근데 네가 하자고 하면 쟤는 자꾸 도망갈 거야. 근데 얘기해 줄게. 이보다 더 나은 남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보다 너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너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야, 얘는. 너 나중에 갈 때 복채 주고 가. 원래 오늘 무료점수인데 너는 주고 가야 될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소리다. 얘는 너의 주변까지 사랑해줄 거고 위해줄다는 거지. 이해가 가? 네. 그거는 너의 형제, 부모까지. 괜찮아. 공부나 좀 많이 해서 미술 선생님이나 하지 무슨 짓거리하냐 지금? 응? 취미생활 하고 있어. 뭘 한대? 직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치대 간다. 돈 되냐 그거? 맨날 남들 밥 먹는 입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너는 원래 이쁘고 이런 거 있잖아. 어? 곱고 이쁘고 막 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그래. 알겠어? 분명히 결혼하면 너도 엄마가 되겠지. 교육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써. 알았지? 너는 미술 선생님 딱 있잖아. 아니면 음악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너는 원래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네가 공부하고 좀 원래부터 담이 있어. 정말 착하잖아. 이거 아주 졸라 까졌거든. 이게 아주 내면에 아주 100년씩 가 한 두 마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놀아볼 만큼 놀아봤고 껌도 씹어볼 만큼 씹어봤어.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 지기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도 지금 서른이라고 그랬잖아. 빠른 거는 아니야. 요즘 세상에 비한다면 빠를 수도 있겠지만 치위생사 그 직업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 일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네가 지금 뭐야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5,600씩 벌고 그러면 아, 이 새끼 쳐버리고 계속 너 일하라고 하겠어. 근데 그거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의 아내가 돼서 그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남자라는 존재들은 주변에 뭔가 내가 보호할 대상이 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뛰게 돼 있어.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내년부터 좀 더 바쁠 거야. 바쁜데 집부터 자기를 못 챙기고 있어. 근데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든든해지는 거잖아.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가와만서성이라고 집안에서부터 웃음이 돌면은 밖에서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둘 다 윈윈하는 거지. 남편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잖아. 네. 똑같은 거지. 부모님 인사시켰어? 네. 뭐래 부모님이? 너무 뒤지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래? 아니요.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지? 좀 무뚝뚝해? 근데 저희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한번 엎어져서. 왜 엎어졌겠어?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니? 집안? 네, 집안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엎어졌는데. 근데 잊지 마라. 부모님들도 궁합이라는 걸 봐. 예를 들어서 너희 부모님이 너하고 와서 네가 지금의 이 결혼할 남자친구로 사주를 주고 나한테 봐달라고 하면은 난 너 잡으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어떤 그건 무당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야. 약간의 바람기도 있긴 해. 남자가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가는 힘만 있으면은 너도 나이가 서른이니까 알 건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런 선전도 있었잖아. 여자기 나름이라. 남자는 그만큼 간단하고 쉬워. 당신 최고. 궁뎅이 두들겨주고 오빠 최고. 더 잘해. 근데 됐거든 싫어. 뭐 해서 싫어. 뭐 하다 보면 밖으로 튕겨 나가야지. 젊고 힘센데 어디서 풀을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남자라면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야 네 남자친구 네 남편 영 별로다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니 이런 소리 듣는 게 낫겠니? 괜찮다 소리 듣는 게 낫겠니? 뭐가 나? 괜찮다. 그렇지. 네 눈에 괜찮다는 건 다른 여자 눈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네. 이 형이면 괜찮은 거 데리고 다니는 게 나지.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괜찮겠냐? 볼살 좀 빼면. 그치? 약간의 그거는 있어. 근데 너는 또 마찬가지로 바꿔 얘기하면 공주병이야. 넌 이쁜 거 빼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거든. 응? 내가 보기에, 내가 신을 섬긴 무당으로서 보기에. 응? 근데 얘네 집에서 만약에 얘네 엄마랑 얘랑 나한테 왔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착해요. 아들 낳아줄 거예요. 손주 낳아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 맨날 안아줘야 될 겁니다. 맨날 칭얼거리는 거 들어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빠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어. 집에서 니네 친정에 너네 집에서 두드려 잡을 수도 있거든. 잡고. 근데 약한 척 하는 거지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앞에서만큼 철저하게 소녀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야. 남자는 그러기 때문에 더 밖으로 안 돌고 더 너를 찾게 되고. 이게 어느 집에서 누가 와서 묻느냐에서 공통된 거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찰떡궁합이라는 건 나 이제까지 무당 16년 했거든? 못 봤어.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야. 그게. 알겠지? 네. 그리고 얘기하잖아. 너의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뛰고는 있어. 근데 뛰는 것보다 결과는 조금 덜 나오고 있어. 오빠가 지금 하는 게. 근데 내년부터 결과가 참 좋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 돈이 명예잖아. 그치? 네. 요즘 세상에서는. 근데 명예가 있던 집이야. 이 집안에가. 그런 집안도 너희 집하고 사돈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해가겠지? 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성이나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묻고 싶은 거 물어봐. 저 지금 하는 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거 공부 저렇게 못하는 애들 티나잖아. 내년에 시집이 나가라는 게 뭐지? 언제까지 가냐고 자꾸 물어봐. 시집 가서도 계속 일을. 제가 시킬 것 같아? 일을 하라고 너 시켰냐? 아니요. 너 게으르잖아. 그냥 집에서 쉬어. 오빠 올 때까지 아침에 밥 먹여서 내보내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고 쇼핑 다니고 엄마랑 수다 떨고 다니고. 너 집은 어디야 사는 집은? 문정동이야 송파. 이씨 미래나 문정동이나 성남이나 다 거기서 거기네. 다 거기서 거기잖아. 걸어 다녀도 되고 도보로 다녀도 되고 오빠한테 뭐 지금 뭐 쬐깐한 차나 사달라고 해도 되고. 그니까 내년에 곧 시집이나 가고 결혼이나 하라니까 지금 하는 일 언제까지 하냐고. 내년 왜? 결혼이 괜찮아요? 괜찮아. 몇 월이 좋아요? 니네들 생일 지나고 하자. 아. 너네 하나는 4월이고 하나는 3월이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5월이나 5월쯤에 꽃도 피고 예쁠 때지. 그때 해. 그때. 그리고 또 한 번 부딪힘이 있을 거야. 슬기롭게들 이겼네. 응? 잘하겠다고 하고 쟤네 부모님들한테. 너는 잘하겠다고 얘네 부모님들한테 오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좋아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한번 바람이 있는데도 니네 계속 이렇게 부디 다니는 이유는 뭐겠어? 이것이 인연인 거지. 별반 차이가 없어. 힘내라. 평생 사랑하면서. 네. 맨날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고 너. 네. 맨날 이쁘다고 그러고 네가 최고라고 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해주고 있어. 너 앞으로 살면서도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삐져. 삐지면 너 지 침대에서 발로 차면서 못 오게 한다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이제까지 네가 34살 살아오면서 무서운 게 없이 살았을 거야. 무서운 게 생겼어. 저 쬐깐한 것이, 삐짝 마른 것이.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나 그런 게 네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적토마같이 어디로 뛰고 쉼 없이 뛰어갈 사람이거든.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네가 해주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거 조절만 해주면 얼마든지 페이스 안 잃고 끊임없이 달려갈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에 네가 마찰을 달든 그 위에 등을 안장을 얹고 네가 거기에 타든 그건 네 선택이에요. 몫인 거고. 이해가? 네. 돈 못 벌고 찌그러운 바가지 같으면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괜찮아. 잘 달릴 거고 잘 벌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 둘 곳이 없어.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 들 곳이 없어. 그게 너야. 그러니까 네가 헤어진다 그러면 죽는다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애 죽이지 말고 좋게 좋게 웃으면서 예쁘게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내년부터 결혼해. 그리고 나한테 결혼할 땐 청첩장 날려내. 축의금 정도는 보내줄게. 잘 살을 거야. 잘 살게. 궁합이라는 게 별거 없어. 정말 관제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입회서나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네. 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뭐 너도 그 운동 쪽으로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줄도 있을 거야.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들어와서 가르쳐서 잘 되면 좋은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잘 되고 8명이 안 되는 게 그 운동 쪽이잖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이 됐건 그런 뭐 소송이 됐건 그런 건 평생 안고 가야 돼. 조심해. 그리고 너네는 니네 엄마는 그래도 어디 가서 정성 좀 드리고 그랬나 보다. 왜냐면 얘네 집에는 똥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 똥 냄새라는 걸 이렇게 정성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타고 나서 네 운동 네가 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의 그 정성이 굉장히 커. 너는 뭐 물어볼 거 없어? 제가 그 아무래도 이쪽 더 높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 같은 데를 많이 아마 몇 군데를 다니실 거야. 너희 어머니는 그냥 한 군데로 만족이 안 되시거든. 분명히 아마 가서 하는데
내년엔 너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운도 또 내년에 들어오시면서 또 당신이 환갑이 되시고 가능한데 그런 일이나 금전적인 거는 다 열리실 텐데 내가 걱정하는 건 사고 건강 그쪽으로 좀. 저는 지금 사업장도 이제 새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걱정이겠지. 너 이제 책임질 사람도 있는데, 씨, 안 되면 어떻게 불안불안하잖아. 근데 그게 있어. 얘기했잖아. 내가 그냥 이런 부속 쪽을 네가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어. 근데 귀신이나 이 조상님들은, 신들은 배신배반이 없거든. 막걸리 한잔 먹고, 떡한쪽 먹었으면 그 값을 해줘. 넌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니네 조상이나 신에서 많이 움직여 주실 거니까 니가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가 내년에 삼재도 들어오는데도 삼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한 거는 너한테는 조상이 굉장히 차고 넘칠 정도로 너한테 도움을 드리고 두고 있거든. 그 정성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걸 철저하게 드리는 거거든. 아버지 죽는 아니지? 네, 아니요. 일반인이시지? 정말 일반인이? 자꾸 승려로 보여. 자꾸 네 아버지가 머리 깔고 시아버지 봤지?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 쪽에는 그만큼 불심이 강한 집안이라는 거거든. 근데 어머니는 무속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지 부딪힘이 이게 불법과 신법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얼마든지 이 사업이나 이런 쪽은 다 괜찮은데 당신 건강. 당신이 항상 컨디션이 괜찮을 줄 알고 있거든. 아니거든. 60 넘어가셔, 이제. 어디에 부딪히면 깨질 나이가 됐고, 어디에 긁히면 상처 날 때가 됐거든. 건강만 좀잘 챙기시라고 그래. 너 괜찮아 하는 일 자꾸 늘어날 거야. 또 아무래도 교육이니까 뭐, 그렇지. 위례 쪽도 괜찮지만, 좀더 높은 그렇지. 그 높은 쉬운 말로 그 위례 쪽도 괜찮지만, 이쪽으로 좀 송파구로 오면 뭐 배제 뭐 이런도 그 야구 이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잖아. 하는 그게 있을까요? 드네. 너 지금 문서원 들었으니까 옮겨봐.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 얘기했잖아. 조상의 도움, 신의 도움이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가서 깨질 게 너는 될 거야. 내년 그런 데 가서 이름 조금만 이렇게 내고 조금만 해놓으면은 그냥 축축축 그거 하나로 이해가지. 해봐. 그래서 다르라는 거야. 이 시키가 안될것 같고 삐리삐릿할 것 같으면 딴놈 내가 소개시켜 주지. 이해가? 넌 엄마한테 정말 효도하고 살아라. 물론 아버지한테도 효도지만 엄마가 비는 정성이 바위 몇 개를 녹였어. 우리가 비 손에는 무쇠도 녹이고 바위도 녹인다고 하거든. 너희 엄마 정성은 이 바위 덩어리를 몇 개를 녹였다고. 그런 거 보면 내 입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연년이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참 아들 새끼 잘 되게 한다고. 특히 너, 니네 집에서 삼남매라며. 특히 너, 너 하나 줄기차게 빌으신 것 같다. 그 공덕이 대대로 가. 계속. 하나만, 제가 뭐라 주식이나 이런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가요? 시끄럽고. 짬짬이 있잖아. 부동산에 뭐 경매 같은 게 됐건 뭐 주식 같은 것도 정말 그런 건 그런 거 집에서 신부 수업하면서 그런 거나 공부 좀 해. 아, 그쪽이 완전 너 문외한 일 거야. 그러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면 뭐 경매 강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아. 그리고 또 하다못해 주식도 있고 너는 그쪽으로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 그럴 돈 있으면 얘 지원을 하고 얘한테 하겠고. 그리고 일좀 지어줘. 할 만한 일. 맨날 산으로 들고 미친년 모양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뭐라도 하겠고. 돈 관리 같은 건 정말 잘할 거야. 딴건다 어리숙한데 돈에는 정말 강해. 돈 들어가는 건너밥안 사줄 거야. 잘해. 네가 사면 샀지. 그만큼 돈이 강해. 그러니까 넌 어떻게 보면 기마이 잘 쓰잖아. 그럼 그런 게 궁합이야. 잘 쓰는 애가 있으면 안 쓰는 사람이 만나지. 돈의 숫자에 개념이 없으면은 개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벌주는 안 돼.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관리가 네가 되는 거. 오케이. 이게 궁합이야. 부족한 거 채우지. 꼭 결혼해.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렇게 반대는 한 번쯤은 좀 시끄러운 소리는 날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정이 안 되면 혼인신고라도 해 먼저. 전 니네 정말 잘 살겠다. 파이팅. 니네 정도라면은
나도 진짜 결혼 좀 해볼 거야.